서해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놓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줄어들겠지만 당장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확보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오늘 이슈의 뉴스는 음식물 쓰레기 해결 방안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를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대형 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들이 쏟아집니다. 구데기 생기고 그냥 씻질 않아 왔어도 너무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마구 그냥 막 버리니까 그걸 주체를 못해요. 서울에서만 하루 3,300톤, 전국에서 13,000톤이 넘습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들은 일단 각종 이물질을 골라낸 뒤에 고형 물질과 폐수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탈수와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의 10% 정도가 사료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80%를 넘게 차지하는 음식물 폐수의 처리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 음폐수는 기름 성분과 염분이 많아서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음식물 속에 그 유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있는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골칫거리인 음폐수를 우리나라는 축산폐수와 함께 지난 1988년부터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음식물 폐수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밑에 황갈색 띠 보이시죠? 이렇게 바다에 버린 폐수,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물속을 들여다보면 오물 입자들이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패류를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군산 서쪽과 포항 동쪽, 울산 남동쪽, 가깝게는 6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억 2천만 톤의 폐수가 버려졌습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음식물 폐수인데 지난해 하루에만 3천 톤이 넘는 음폐수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해양 투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도 2007년부터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음폐수의 처리 시설을 늘려서 5천 톤 가까이 됐던 음폐수의 해양 배출을 올해 말까지는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를 보죠. 하루 600톤 이상의 음폐수를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600톤 가운데 200톤은 공공처리 시설에 넘기고 400톤은 민간 위탁업체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민간 처리 업체들은 이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파묻든지 아니면은 불법으로 야산에 갖다 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막혔고. 네, 이렇게 6년 동안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해 왔지만 대책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의 절대량을 더 줄이고 또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통에 전자태그를 갖다 댑니다. 버릴 때마다 쓰레기 양이 측정돼 그 양만큼 요금이 부과됩니다. 700g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니다. 말린다든지 물기를 좀 제거한다든지 해서 버리면 양이 죽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지자체 8곳에서 시범 실시해보니 세대당 매일 700g씩 배출되던 쓰레기가 30% 줄었습니다. 쓰레기 양 줄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에너지원으로 다시 쓰는 겁니다. 검은색 가루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입니다. 보일러 연료로 쓸 경우 석탄 에너지에 못지않은 열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분출구에서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연료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탄 가스입니다. 전기난이 심한데 요거를 전기로 갖다가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원화도 할 수 있다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3.6%에 불과합니다. 6년 동안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없다면 새해는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우리입니다.